네, 우리 단체로 인사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밴딧! Be Ambitious! 안녕하세요, 밴딧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자, 먼저 무대 뒤에서 많이 떨었을 것 같은데 긴장 많이 됐나요? 네, 지금 너무 많이 손이 지금 차가워요. 손이 차가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순서대로 개별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밴디트의 리더, 팀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밴디트의 공주 고음 메인 보컬 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디트에서 메인 댄서와 막내를 맡고 있는 승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디트에서 예쁜 춤선을 맡고 있는 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밴디트에서 매력적인 보컬과 둘째를 맡고 있는 송이입니다. 와! 아, 좋습니다. 우리가 시작 전에 우리 데뷔를 축하하려고 무대 위에서 박수 한번 치고 가자고 했잖아요. 먼저 데뷔를 축하합니다. 아! 자, 이렇게 미디어 쇼케이스를 하는 지금 기분을 좀 듣고 싶어요. 지금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현실 같지가 않아요. 지금 약간 되게 꿈꾸는 기분이고. 네네. 아, 그래서 떨리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팀 이름이 밴디트. 뜻이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밴디트의 뜻 좀 알려주시죠. 아, 저희 밴디트는 The Ambitious M 두잇의 약자로 이름 의미 그대로 이제 큰 꿈을 품고 나아가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솔직히 좀 밴디트라는 이름이 편견일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너무 순수하고 귀엽고 예쁘고 그런데 좀 강해 보이는 시크한 이름이에요. 처음에 이 이름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좀 멤버들은 어땠나요?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예쁘다라는 느낌보다 멋있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느꼈었는데요. 이름 뜻을 듣자마자 아, 저희가 딱 어울리는 이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놀란 멤버는 없었어요? 처음에 우리한테 이런 이름을 주다니 놀란 멤버 없었어요? 아, 네. 다섯 명 다. 다 놀랐지만 뜻을 네. 알고 딱 맞추고자 싶었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밴디트의 첫 번째 앨범과 타이틀곡 소개도 좀 들어봐야겠는데 누가 좀 소개를 해줄까요? 타이틀곡 포커스는요 트렌디한 비트 위에 플룻과 어쿠스틱한 기타 사운드가 더해진 중독성이 아주 강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사 내용이 이제 주문을 거는 내용인데요. 너를 이제 빠져들게 하겠다라는 주문 포커스라고 주문을 거는 내용입니다. 역시 신인답게 질문을 누르면 바로 나와요. 자, 그러면 좀 깜짝 질문으로 혹시 우리 노래는 이때만큼은 꼭 들어야 된다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여행 갈 때, 네, 아침에 때. 일어나실 때, 밥 먹을 때, 오늘 같이 이렇게 가기 전에도 다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분 좋은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청아 씨의 동생 그룹이라고 해서요, 다들 퍼포먼스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어깨가 무겁지 않나요? 네, 저희가 그래서 처음 이제 청아 동생 그룹이다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주셨을 때 정말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담스러운 만큼 연습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저희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좀 기대를 많이 해도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담이 정말 자신만만한데 이때 그 무대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